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 씨가 25일 오스카상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윤여정 씨는 이날 행사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3시 직전에 시상식이 열리는 로스앤젤레스의 유서 깊은 기차역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윤여정 씨는 미나리에 함께 출연한 배우 한예리와 함께 레드카펫에 올랐습니다. 74살의 노장 배우임을 상징하듯 자연스러운 백발의 머리에 짙은 네이비색의 단아한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여기에 빨간 드레스를 차려입은 한예리 씨는 윤여정과 대조를 이루면서 레드카펫 무대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여정 씨는 미국 연예 매체 E뉴스가 진행한 레드카펫 인터뷰에서 한국 배우로서 처음으로 오스카 연기상 후보에 올랐고 한국인이자 아시아 여성으로서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당연히 우리는 무척 흥분되지만 나에게는 정말 신나면서도 무척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나리의 한국 할머니 순자 역할과 실제 삶이 얼마나 비슷하냐는 질문에는 사실 저는 손자와 살고 있지 않다. 이것이 영화와의 차이점이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올해 오스카 레드카펫 행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예전과는 달리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은 2002년 이래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메인 무대가 유니언 스테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상시와 같았으면 돌비 극장에는 대략 후보자와 관객 등 3,000명이 모여 시상식을 빛냈으나 올해 시상식장인 유니언 스테이션에 초대받은 사람은 170여 명으로 제한됐습니다.